우리 몇 페이지냐면 560쪽입니다. 560쪽에 보면 조선 전기 향촌 사회 조직과 운영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조선 전기 향촌 사회 편제는 일단 부목군현 뭐 밑에 면리도 있는데 부목군현까지는 모두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거. 모든 군현엔 지방관 다 파견됐다. 이런 말은 군현까지만 제한됩니다. 면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시기하고는 속군속현이 훨씬 더 많았는데 비해서 조선은 모든 군현 단위로는 지방관을 다 파견한다. 그 부목군현에 네모 박친 거 있죠? 이 사람들을 다 수령이라 그래요. 현에만 수령이 아니고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내지는 현감까지. 그러니까 인구가 좀더 적은 고을에는 현감이라고 해서 조금 더한 등급 낮은 애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두 수령이라고 한다. 그 수령을 사도라고도 하죠. 사도. 부림을 받는 애. 누구의 부림을 받는 애입니까? 관찰사인 도사의 부림을 받는 애. 그러므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 다른 말로 경험화시켜서 사또! 이렇게 부르죠. 또 얘네가 먹는 밥을 사또밥이라고도 부르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런 촌 안에는 반촌도 있지만, 기억해 보면, A, B 나와 있죠. 반촌. 양반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고. 이게 오른쪽에 보면 18세기 이후에 동성촌으로 발전하였다. 이거 좀 알아주세요. 동성촌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있는 촌락을 동성촌락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16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은 군현 단위로 지배력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17세기 이후가 되면 촌락 단위 지배력으로 좀 줄어듭니다. 기존의 제지 사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은 성씨끼리 일단 모여 해가지고 모여 사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성촌락이 조선 후기에 많아진다는 거 이걸 명심해 주세요. 촌락 단위 지배력으로 약해졌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민촌 여러분이 사는 마을을 우리가 민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 평민하고 천민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한 섹터 안에 양반 집도 있고, 뭐 평민 집도 있고, 또 외거노비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양반 집은 조금 더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배사님 주위 자연지형에 아주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유야풍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다 누구나 다뭐 관직에도 나가고 유학책 공부하고 그러지만 불 꺼지면 풍수 공부하는 주유야풍이다. 명당 차지하려고. 그래서 폐단이 이제 뭐냐? 산속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거예요. 산속이라고 하는 것은 명당을 둘러싼 곧 묘지 선정을 둘러싼 다툼, 소송. 요거 이제 산속이거든. 16세기부터 내내 조선 후기까지. 그래서 조선 시기 전체에 한 600년 역사에서 소송권 중에서 상위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산속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터진 것이 바로 산속 문제입니다. 명당 다툼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풍수가 되는 거죠. 명당을 훼손하고. 자, 그 다음에 오가작 통제. 다섯 집을 일통으로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통제하는 걸 오가작 통제라고 하는 거고, 주민 통제 정책이죠. 그 다음에 특수 촌락도 있습니다. 여건 역촌, 원촌, 진촌 이런 게 이제 특수 촌락이 되는 거죠. 점촌도 마찬가지고. 역촌은 역이 설치되어 있는 촌락, 이게 이제 역촌이죠. 역은 약 30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역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숙박시설이 있겠죠? 이거 우리가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원추락인 거죠. 역원추락. 그 다음에 진촌은 나루터 촌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촌은 수공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촌락, 이거 점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상북도 문경 점촌이 있죠? 그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방자유기도 또 유명하고. 뭐 어촌 뭐 이렇게도 얘기한 데가 있고 바닷가. 그다음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경제소하고 유향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제소하고 유향소는 무슨 뜻이냐면 서울경 이슬재 기구소, 유향소는 남길유 향촌향 기구소, 향촌에 남겨둔 기구 이런 뜻인데, 이게 고려 시기부터 이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기에 예컨대 이거 보세요. 고려 시기에 두 가지 중에 태조가 실시한 것 중에 예컨대 기인제도가 있고, 기인제도 뭐 태조 때 요거는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를 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인질제도 같은 개념처럼, 물론 감방에 가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사심관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심관제도 이건 회유죠.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심사관으로 만든다는 뜻. 그래서 경순왕 김부, 신라 마지막 왕을 태조 왕건은 죽이지 않고, 아, 형님, 경주 지역은 형님이 좀 맡아서 관리도 좀 임명하고 자치하세요. 그래서 내려준 관직이 사심관이라는 관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통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통제의 의미가 되는 거고, 요거는 회유, 그 다음에 자치, 뭐 이런 의미가 되지, 그치? 그런 의미를 띠고 있었던 제도가 조선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에 오면, 물론 여 말부터 해가지고, 조선에 오면은 요거는 경제소가 됩니다. 예? 경제소. 경제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경제소는 당연히 현직 관리 중에서 그 지역 출신자의 해당하는 관리들에게, 예컨대 제가 충청도 출신이다. 그럼 충청도로 출신으로서 관직에 이제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양에? 그러면 경제소에 내가 또 짱이 되기도 해요. 근데 경제소는 누구를 이제 거기서 근무하게 하냐면 그 지역 출신의 향리들 있죠. 여기 올려보내가지고 자기 업무, 고을에 대한 업무를 본다든가 또 명령을 좀 밑으로 자기 고을에다가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향리를 경절이라 그래요. 경절이. 경제소에, 경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관리는 상피제도가 적용되지 않겠죠. 상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서로상 PRP.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속된 관청 안에 형제가 같이 근무하지 못하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상피제라고 하는데, 이건 상피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심관제도가 자치를 허용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유향소라고 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유향소는 요거는 14세기부터 있었어요. 여말 14세기 말부터 15세기를 거쳐서 16세기 이게 가장 파워가 셌습니다. 가장 파워가 셌을 때가 유향소가 가장 파워가 셌을 때는 요때다. 16세기. 그래서 이때는 양반들이 군현단위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랬어. 그죠? 군현단위 지배력. 지배력으로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느냐면 고려 후시기에 유향품관들, 향촌에 남아 있는 관직에서 머물 이제 물러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자치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양반 사족이죠, 그죠? 양반 사족 중심의 이게 16세기가 되면 이제 사족으로 굳어지니까 신분적으로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기구, 향촌 자치를 위한 기구, 요거 우리가 유향소라고 한다. 남길유 향촌향 기구소. 자, 그러면 여기서 양반 사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좌수 한 명과, 좌수는 아주 우두머리입니다. 좌수 한 명 플러스 그 밑에 별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별감 두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은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보좌하기도 합니다. 견제, 보좌 또는 향리를 규찰해. 향리를 꾸짖기도 한단 말이지, 그치? 규찰. 너님을 새끼 똑바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 고을에 개망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유교적인 예속에 어긴다는 행위를 했다. 뭐 할머니 이단엽 사기로 폈다든가. 이런 경우는 풍속을 교정을 하는, 물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부에 의해서 좀 죽지 않을 정도로 팬다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풍속을 교정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유향소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경제소를 통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경제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데 이걸 통해서는 중앙집권 강화야.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거고, 유향소는 향촌자치를 인정했다는 점. 그러니까 조선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도 향촌자치가 어느 정도 인정된 분위기. 이게 이제 조선의 상황인데, 그런데 선조 36년이 되는 해가 1603년인데 17세기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경제소는요 폐지됩니다. 바로 이 해에 폐지돼. 반면에 이제 유향소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향청이다. 아, 일단 향청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이후부터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이 향청이라고 하는 개념일 때는 이제는 수령이 직접 장악합니다. 아, 향청을. 그래서 아, 수령이 직접 장악하더라. 직접 장악을 해. 그러면 양반 사족의 위상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향소가 이제 아, 유향소는 조선 전기로만 때리고 여기는 9년 단위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얘네가 이제 위상이 약해져 가지고 아 어떻게 돼? 향촌에서 구향으로 전락합니다. 아, 위상이 약화된다. 오케이. 그래서 제지 사족으로 전락 뭐 제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족이긴 한데 얘네도 우리가 구향이라고 다른 사람들이고 수령이 부르든 또 분홍들이 부르든 구향이라고 부르더라. 구향은 향촌에서 대대로 한 150년간 오래 살아온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구향 세력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는 구향은 약해지고 반면에 이제 누구랑 대립하냐면 신향이랑 대립을 해요. 신향이라는 거 뭐냐? 향촌의 새로운 세력을 신향이라고 해. 요건 우리가 분홍이지, 그지? 분홍층. 물론 일부가 그렇지만 신향은 위상이 아 점점 강해지고 있더라. 그러면 수령은 누구 편 들겠어요? 수령은 구향을 무조건 까지 않습니다. 구향 중에서도 수령한테 아부한다. 그럼 얘를 키우고 반면에 신향이 좀 더 구향하고 수령하고 대립할 때는 신향을 또 수령은 키우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수령이 직접 장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수령권이 강화됩니다. 수령권은 다른 말로 관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향리도 강화되는 거예요. 수령권이 강화되고 플러스 향리도 강화됩니다. 향리도 강화. 그러면 얘네가 수령권, 관권이 강화되면 장점이 뭐냐면 장점. 장점은 중앙집권이 강화돼요.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수령이라든가 관권의 수탈이지. 그치? 향리의 수탈, 횡포 이런 것들이 심화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화된 예가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알죠? 춘향전? 춘향전 여기서 보면 내 인연 수청을 들라 뭐 이렇게 예. 똥사또가 부르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대의 반영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향권을 둘러싼 다툼을 전개한단 말이죠. 향권 다툼을 전개하는데 향촌 권력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 사이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향전이라 그래요. 향전이 아 전개되더라. 싸울 전자. 오, 그러면 향전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 후기에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조선 전기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쓸 수 없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성장했기 때문에 바위 같은 애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야금야금 때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향안의 등재가 되기도 해. 향안의 등재. 향안이라고 하는 건 향리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향안은 양반들의 명단.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도 이름을 올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향회. 양반들의 모임. 요거 향회를 장악하더라 말이지. 오늘날 말하면 마을에 간의 아랫목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정도의 개념인 거지. 향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중앙에서 뭐 이거냐고 대립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자 경운기 한 대 샀다는 거지 뭐 뽀다곤하게 자 요게 아 그래서 신향은 수령과 결탁해서 정조도 그럽니다. 수령은 요즘에 향전이 많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을 높이고 어느 한쪽을 낮추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한다 이런 이제 하교도 내리고 그러거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제지사족은 위상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강화 시도. 그 강화 시도의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동성마을, 그 동성촌락이 만들어진다는 거. 야 우리 안동김씨들 여기 다 모여. 동성촌락. 그 안동김씨 집성촌. 뭐 이게 집성촌이라 해야 되지? 집성촌. 성씨가 이제 같은 성씨끼리 모여있는 동성촌락을 형성하고 많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문중을 강조해. 문중
또 사우를 남설합니다. 사우는 사당이에요, 사당. 자기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사우라 그래. 지부자 써가지고. 사당을 함부로 세우고, 뽀다구를 과시하는 거지. 그지? 족보를 강화하고, 이런 씨, 족보 강화. 이런 일들이, 그럼 얘네가 스스로 약화되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18세기 동성촌락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우리가 눈에 했듯이, 역사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것이지. 어떻게 삶을 외우려고 합니까? 삶이라는 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원리와 원칙이라든가 법칙 이런 걸좀 찾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향청이라는 말, 이것은 유향소에서 비롯된 말인데 조선 후기만 쓸수 있는 말이고, 유향소는 조선 전기 16세기까지만 통상 치세요. 17세기 초에 바뀌니까 명칭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9년 단위 지배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9년에 가서 여기 정시용이라는 선비 어디 계시오? 이러면 다 알아. 이미 그 정도에 내 이름은 다 퍼졌었으니까. 근데 17세기, 18세기 오면은 어떤 시 가가지고 대전시 뭐 이런 데뭐 와가지고 과천시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 정시용이라는 분 어디 계시오? 그럼 뭐 누구요? 뭐 이렇게 개 이름이요? 사람 이름이요? 뭐 이렇게 이제 몰라. 그래서 주민 자치센터까지 가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골목 근처에 가서 한 10집 사 몰고 있는 모여 사는 그 근처 가서 여기 정시용 집이 어디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상이 약해진다. 이해가죠? 자, 여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560쪽 2번, 유향소와 경제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 말뜻까지 잘 얘기해줬으니까. 또 향규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디귿에 향규는 향회의 운영 규칙을 향규라 그래. 향규. 자,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것도 나오죠. 오호, 561쪽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 규약. 요거 우리가 향약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볼까요? 16세기에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반 세력이 가장 파워가 있었던 게 16세기라고 했죠. 그럼 향약도 16세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배경이 왜 그러냐? 자, 여기 볼까요? 조선 시기에 양반들의 조직이 있었어요. 양반들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피지배층 농민 조직이 있어서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양반들이 운영했던 조직이 뭐가 있냐면은 동계라든가 동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을 동자야. 마을의 계약, 뭐 규칙 이런 걸 동약, 동계라고 하고, 농민들이 운영하던 조직이 있는데 두레 조직이라든가, 이거는 삼한 시기부터 있었죠. 두레라든가 또는 동린계라든가, 동린계, 이건 마을동 이웃린, 마을 이웃 사람들끼리 계를 조직한다든가. 그 다음에 향도계라는 게, 향도계. 향도라고 하는 건 고려 시기에도 있었지만 이건 불교 신앙 조직이고, 이때는 향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촌 생활 공동체 조직인데, 이런 게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양반하고 따로따로 놀았지, 그지? 얘들이 기름이야. 기름. 농민들은 물이야, 물. 그래서 물과 기름으로 따로따로 놀았다. 이게 15세기 분위기예요. 15세기는 이런 분위기인데, 16세기, 드디어 16세기 나왔다. 16세기. 16세기는 양반 사족의 위상이 가장 셌을 때라고 얘기하면, 쎄 가니까 양반들은 양반 중심으로 농민들을 자기네가 정한 것에 편입시키려고 해. 향촌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향약이에요. 향약. 향촌 규약을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지. 물론 좋은 일도 하지만. 그래서 향약은, 맨 처음에 이제 누가 처음 만든 거냐? 향약은 첫째 조광조라고 하는, 중종 때 여씨 향약. 여씨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자가 만든 향약이긴 한데, 이걸 다시 또 조광조도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황도 만드네요. 이황 예안 향약이라고. 예안 향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도 만든다, 그죠? 서원 향약이라든가 해주 향약.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충청도 청주이죠.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우리가 신라시기 통일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서원 목사, 청주 목사로 있을 때 서원 향약을 만들어요. 또는 해주에 있을 때 해주 향약 이런 거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건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죠? 이이냐, 이황이냐, 조광조냐.
그래서 향약은 네개 덕목 있죠. 그죠? 향약의 네개 덕목은 뭐가 있어? 덕업상권이라.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덕업상권, 서로 권장. 예속은 상규하라. 아주 예의 좋은 풍속은 예속 상교, 교류한다. 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서로 규제한다. 과실 상규, 꾸짖고. 환란 상휼이라. 환란에 처하면 서로 도울 휼. 환란 상휼이라. 이게 향약의 네개 덕목이다. 어쨌든, 향약이라는 말 자체가 몇 세기 나왔다? 16세기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16세기에 요 향약이라고 하는 덩어리 하나와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세팅? 서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서원. 서원. 요것도 16세기부터 나오죠. 그죠? 16세기부터. 주세붕이 중종 때 백운동 서원을 세웠는데 이걸 후임 풍기군수, 이황이 명종 때 건의해가지고 사액서원이 된 거죠. 소수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액자를 하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가 양반 사족이 이렇게, 아, 강해지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오케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 16세기는 양반들이 이제 세긴 세졌기 때문에 또 이런 양반 중심의 농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향약이라든가 또는 향음주례, 향촌에서 촌로들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촌로들 뭐 이제 촌의 노인네들 다 모아놓고 지금의 마을에 관해서 잔치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잔치해 주면서 이빨 순으로,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딱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따라주는. 아, 치위, 이걸 향 음주례라 그래. 치위 순이다. 이치의 위치. 그래서 치위 순은 나이 순이라 그래. 나이 순으로. 그러면 한번 노인네들, 아우 뭐 위세 있는 양반들이, 그지? 사족들이 삐까뻗쩍하게 사는데 거기에 모여놓고 이렇게 술 한잔씩 다 따라주고 잔치 한번 해주고 이러면 기분 좋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 사람 막 이렇게 굽신거리고 따르고 이런 모습인 거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국회의원 나올 때 애들이 마을에간 들러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막, 아유, 어르신하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막 이러면, 아유, 그냥 술잘 먹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 노인네들, 아유, 그 양반이 말이야. 나한테 술을 따라줬어.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한번 또 찍어주고 뭐 이런 이제 개념인 거죠. 또 양반들은 자기네끼리 향사례 같은 것도 합니다. 이거는 농민들 데려놓고 하는 거지만, 음주에 예를 취하는 거지만, 향사례는 쏠싸짜예요. 활쏘기 대회하는 거예요. 활쏘기 대회.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기네끼리 친목 도모죠. 오늘날 바꾸면 뭐야? 한 라운딩 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골프 라운딩 하러 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 가지고 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고, 이 두꺼운 거를. 아, 누군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61쪽도 통과. 오케이. 67다 통과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서원 나옵니다. 서원 우리가 했었죠? 서원은 눈에 했다. 562쪽에. 서원은 제사의 기능과 봉사, 교육의 기능,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서당은 제사의 기능은 없죠. 근데 서원은 교육의 기능 플러스 제사의 기능도, 그 자기네가 추종하고 있는 학맥을 따르는 그런 선비들에 대해서 제사도 받드는 것, 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는데, 맨 처음에 서원의 효시는 물론 주자가 세운 백록동 서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종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세붕이, 풍기군수 주세붕이, 아,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안향이 그 풍기 출신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학문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걸 명칭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따랐다. 주자가 쓴 백록동 서원처럼. 백운동 서원이라고 했는데, 후임 풍기군수였던 이황이 명종 때, 전하, 이거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액자 하나만 써주소서. 해가지고, 액자를 써줬는데, 명종이 소수서원이라고 써줬다. 무슨 뜻? 이을소 닦을수. 선현의 뜻을 이어 닦아라. 이런 의미로 써준 거죠. 물론 써줄 때 왕이 액자만 주겠습니까? 그건 모양 빠지죠. 하기 때문에 토지도 주고 서적도 주고 그다음에 노비도 하사해주고 세금도 면제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립대학인 성균관이라든가 지방 관악인 향교라든가 또는 사립이지만 서원의 유생에 등록돼서 명단을 뭐라고 하느냐? 청금록이라 그래. 청금록. 성균관 서당은 아니고요. 성균관 그다음에 향교 그다음에 서원, 성균관, 또 향교, 서원. 학생들의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하더라. 아, 청금, 풀을청, 비단금, 명단록.
이 청금록에 이름이 올라가면 군역이 면제돼요. 그러니까 양반하려고 하는 거야. 아우 참으로. 자 이렇게 서원 잡아두시고 또 오른쪽에 563쪽에 제목만 잘 봐요. 예학과 족보가 보급되고 널리 퍼졌다 그러면 이건 아 16, 17세기에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학과 족보의 보급 물론 15세기도 족보가 있지만 이렇게 놓고 16세기에서 17세기에 아 극성기입니다. 특히 17세기는 예론의 시대다라고까지 얘기해. 예론의 시대. 그래서 상복 문제 가지고 예속 논쟁이 터지기도 하는 거야. 예속, 언제? 현종 때 예속 논쟁이 터진다. 17세기에 아 기해 예속과 갑인 예속 요 두 차례 크게 예속 논쟁이 있죠. 아 그래서 예학과 보학의 발달, 족보 특히 주자 가리가 가장 기본적인데 특히 예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이제 김집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송시열의 스승인 김장생이라고 하는 사람 김장생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래집나물 저술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봐두시고요. 정구라고 하는 사람 오선생 예설 분류를 저술했다. 이 오선생이라고 하는 건 북송 시기에 정호, 정의, 주렴계, 또 장제, 소옹 요 다섯 명을 북송의 대학자를 오선생이라 그래. 그 다섯 명의 학자들이 분류한 예설을 자기네들끼리 또 정리했다는 거죠. 요게 오선생 예설 분류입니다. 정구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학과 족보가 보급이 되면 이건 언제나 이건 양반 중심인 거지, 그지? 이거는 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를 초래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보학, 오 족보에 대한 겁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건 가문의 내력을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다 연계시켜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유계적으로 좀 파악하는 걸 족보라고 하는데 이걸 보학이라 그래요. 족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지금 쓰인 예를 확인해 보면 기록상으로 6세기에 김진흥이라고 해서 진흥왕을 중국의 황제는 김진흥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그게 가장 오래 성씨가 쓰인 최고의 내용이고 고려 초기에 일반적으로 토성을 분정합니다. 태조 때부터 토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토착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아, 성을 붙여주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토성 분정이라고 그래. 저 같은 경우에 연일정 씨입니다. 경상북도 영일만을 기반으로 한 아, 그 본관을 거기로 하고 성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토성 분정 혹은 성관제가 시작된 게 고려 초기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여기 뭐 하동정 씨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남박 씨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전주희 씨 이렇게 다 앞에 본관이 붙이는 게 다 그 지역의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을 하사해 준 게 고려 초기부터 그래요. 고려 시기에 사실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배층입니다. 고려 시기에는 조선은 뭐 누구나 다 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족보는 종족의 종적 내력과 횡적인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결속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다른 신분이라든가 다른 정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폐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혼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단 족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료 첫 번째 좀 안동권 씨 족보를 우리가 성화보로 아주 중요합니다. 안동권 씨 족보 성화보 563쪽에 밑에 사료 있죠. 성화보라고 족보 중에 현존 가장 오래된 것은 15세기에 최고의 족보는 성화보라고 이게 성화보는 안동권 씨 집안의 족보 명칭이에요. 안동권 씨 성화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만성보라고도 부릅니다. 만성보는 1만 명 정도 가까운 성씨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성보다 이렇게 부르는데 9천 명 넘는 인명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5세기입니다. 15세기.
현존 최고의 족보.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문화유시 족보도 있고 좀 몇 개가 있지만 안동권 씨 집안의 족보인 이 성화보에도 보니까 어우 굉장히 남녀 대등관계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면 15세기에도 왜 그러면 여기는 재혼이 아주 용이함을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외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혼이 용이했고 그 다음에 양자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외손까지도 다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재혼하지 않았음을 재혼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 얻은 지압이 그래가지고 후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후부다. 입양하지 않았다. 조선시기 입양이 일반적인 건 16세기 중엽 이후 이렇게 가셔야 되고 입양하지 않았던 근거에서 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후. 후사가 없다 이런 의미로 무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 또 재산도요 거의 균분상속입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은 균분상속이에요. 적자와 적자들 내에서는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율곡 이의 분재기라든가 또는 유성룡이라든가 아니면 17세기 초까지 살았던 뭐 송순이라든가 송순 같은 경우는 면왕정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송순 같은 경우엔 어우 희한하게도 둘째 며느리한테 오히려 노비를 더 많이 물려줍니다. 첫째 며느리보다 둘째 며느리한테 42군가 이렇게 주고 첫째 며느리한테 한 49 이렇게 40명씩 그러니까 송순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면왕정가에서 보면 뭐 어떻게 구름 한 칸 달 한 칸 집 한 칸 해가지고 나 한 칸 해가지고 아주 안분지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읊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그런 삶을 읊었다면 격조가 높은 건데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노비가 지금 겁나게 많아요. 노비가 이렇게 지금 자식들한테 지금 노비를 한 지금 첫째 둘째 애들한테만 준 것만 하더라도 80마리란다 80명이 넘는데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텐트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문학 작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역사적 사실이 토대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족보 꼭 알아두시고요. 넘겨보시면 졸락 구성이 아까도 나왔죠. 사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동계동략이라는 게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삼한시기부터 있었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죠? 두레 이건 삼한부터 있었습니다. 삼한시기부터 쭉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동린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향도계 이런 것도 있었고 요게 이제 각각 놀다가 16세기가 되면 양반들이 농민들을 포섭하고 편입하고 또 자기네가 만든 규칙을 지키라고 해서 만든 게 향약이더라. 물론 좋은 일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촌락의 풍습은 석전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석전은 돌싸움이죠. 요게 태종 때도 있었고 세종 때도 있었는데 애들이 막 마을대왕 돌싸움 하다 보니까 이게 상무적인 기풍도 좀 기르고 뭐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 돌 맞아봐요. 그거 피 안 흘리겠어. 그지? 하다 보니까 세종이 이걸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석전을 금지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밑에 이제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촌락의 지배 자료 있죠? 호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사회시책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